기본 라인의 앞돌리기인데 이렇게 놓고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노란 볼로 앞돌리기 연습을 하는데. 노란 공으로요? 네. 네. 그냥 무조건 반 두께 기준으로 잡고 연습을 하시는 거야. 나는 센터에 있고 같은 선상 라인에 있을 때 반 두께를 치면 여기가 어디 쪽으로 오는지를 내 거를 자꾸 만들어야 돼. 한번 해보실래요? 어디까지 오는가 보게. 자, 조금 얇다. 네. 네. 반 두께가 안 된 거야 이게. 네. 조금 얇은 두께가 맞아서 지금 여기로 오잖아요. 네. 센터에 있으면은 이 빨간색 위치가 센터에 있으면은 대략적으로 반 두께 맞았을 때 약간 이 정도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. 근데 전 여기 맞. 그렇죠. 그러니까 좀 얇은 거야. 대부분이 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임팩이 좀 세신 분들이 있어. 네. 사람마다 좀 틀리니까 좀 세면 반 포인트까지. 근데 코너까지는 안 들어와요. 네. 한 요 정도 근처에서 맞추셔야 돼. 내 거를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. 회전 정확하게 중 주고 대로. 그쵸. 이제 거의 완벽한 거야. 지금 바레 씨도 약간 말한 대로 정확하게 들어왔네. 그죠? 거의 다 대부분이 열로 들어. 그러면 이 공은 이 근처로 오는 게 맞는 공이야. 그래서 포지션 연습을 같이 하는 거야. 이렇게 맞으면 이 공이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뒤돌려치기가 쓸 수도 있고, 네. 옆돌리치기가 쓸 수도 있고, 뭐 이런 배열로 바뀌는 거지. 네. 무조건. 이제 같은 라인으로 여기로 들어왔을 때는 거의 완벽하게 원 포인트로 가. 반 두께를 쳤어. 그쵸. 같은 라인으로 쳤을 때, 잠깐만. 뭐 이게 이만큼 빠져있으면 조금 그 비례해서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고, 네.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대부분 다 원 포인트로 가. 좀만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. 장점이요? 네, 높이를. 자, 좀 얇. 그죠. 지금도 얇은데 약간의 회전이 들어간 느낌? 얇은데 약간 들어간 느낌. 제가 여기서 이제 뭐 하나를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은. 네. 엎드리고 나서 너무 빨라. 그러니까 조준이 좀 덜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예비샷을 한 1초만 더 있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. 조금만 더 바라본 다음에. 네. 해서 딱 저기까지 좀 맞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가져가는 거죠. 자, 두께가 좀 더 맞잖아. 응. 네. 자, 완벽하게 친 거야, 이게. 이 같이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다음 공을 또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거지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습 방법들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놓고 아까 대략적으로 연습을 하셨잖아. 네. 자, 여기서 이만큼까지 해보는 거야. 계속 해보는 거야. 네. 그래갖고 내가 기울기라는 거 좀 아세요? 기울기. 기울기요? 네. 네. 기울기는 아세요? 네.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가 한 얼마나 빠진 건가, 이게? 한 칸 좀 안 되기. 흰볼하고 빨간색하고 일적구하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 거야. 그러면 이제 큐를 한번 여기다 이렇게 대보세요. 이렇게요? 아니, 맞는 위치로. 그렇지. 흰볼로 내가 칠 거니까 여기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, 지금. 그렇게 여기하고 지금 큐 대보면 한 이 정도 되잖아. 한 칸 반 정도 빠져있는 거야. 아.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. 그러면 그만큼의 두께를 빼야 되는 거야. 아까 반 두께였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칸당 두께 하나씩 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럼 이 공은 지금 한 8분의 한 2? 뭐 이 정도? 8분의 2요? 예, 이 정도? 그러면 큐선이 아까 같이 내가 반 두께는 여기였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러면 한 요 정도? 네. 하고 거기를 먼저 됐는지 보고 그리고 나서 예비샷을. 그렇죠. 템포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다는 거지. 자, 지금 두께는 거의 맞았어요. 네. 근데 내 생각에 지금 회전이 조금 들어가. 아.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반드시 한번 쳐보세요, 저기다. 네? 반드시. 아, 반드시. 응. 아, 사투리 때문에. 자, 약간 가잖아, 절로. 네. 네. 사람마다 다 틀려. 어디로 먹는 방향이
약간 틀려. 지금 2번 또 욜로 먹잖아. 그거 신경 쓰니까. 네, 좀 일부러 그렇게.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냥 쳐요? 네, 그냥 쳐야 돼, 그냥. 그냥 쳐서 내가 나는 어디로 가는지. 야, 2번은 또 반드시 들어가지잖아. 2번은 신경 썼어. 네.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특히나 이런 배열에서는 약간의 회전 때문에 변화가 많은 볼이야.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네. 내가 마음적으로 약간 마이너스를 준다고 생각해. 아. 왜 그러냐면 재회전이 들어가면 없는 볼이 돼버린다. 내가 8분의 2 두께를 칠 건데 약간 마음적으로 마음 팁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. 왼쪽으로 약간만 주고 그대로 쳐도. 자, 지금도 재회전 들어갔거든. 지금도 재회전이 들어가. 두께는 거의 맞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나는 이쪽이 회전이 좀 먹는지, 네. 이쪽이 회전이 조금 먹는지를 좀 해서 하고, 자, 지금도 빨라, 내가 봤을 때. 네. 이 바라보는, 그쵸. 조금 더 맞춰보고, 긁고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지, 템포를. 자, 그럼 팔도 벌써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움직이잖아. 조금 얇아. 네, 이건 얇은 거죠. 근데 빼도 이렇게 빼야지. 네. 빼도 이렇게 빼야 된다는 거지. 자, 이제 일로 넘어가면 두께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고, 네.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이제 기울기 한 칸당 회전 한 팁씩 더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였지. 여기 똑같은 원포인트 라인으로 왔을 때. 라인 설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렵게 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. 네. 쳐보실래요? 몇 칸 빠졌어요, 지금? 지금요? 한 한 칸 좀 넘게? 그렇죠. 이게 편하게 하려면 네.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. 큐를 이렇게 대는 거야. 네. 난 이쪽 방향으로 칠 거잖아. 네. 지금 내가 큐 끝을 바라보는 방향이 네. 어디에? 저기요. 저기요. 반대편을 반대편을 한번 찍어보세요. 아, 찍어보라고. 아, 여기다가. 아, 여기다. 여기 이쪽 면에다가. 여기요. 자, 이것만 쉬면 되잖아. 한 칸 반 정도? 그죠? 네. 그러니까 자꾸 습관을 들이면 금방 찾아진다는 거지. 아. 내가 그게 맞는 회전을 지금 한 칸 반 정도니까 회전수로 찾는 거야. 네, 원팁. 원팁인데 조금 임팩을 살짝 주고 칠 건지. 원팁반이라는 회전을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. 네. 뭐 투팁에 가까운데 좀 더 나는 부드럽게 칠 건지. 이렇게 만드는 거야. 자기가 습관이 있거든. 네. 아, 나는 이 볼을 칠 때 연습을 하다 보면은 네. 나는 약간 임팩이 들어가, 자꾸. 임팩이 자꾸 들어가니까 난 조금 짧아지는 것 같아. 그럼 거기에 맞게끔 나는 내 거를 만들어 놓는 거야. 뭐 나는 이 공에서 완팀만 줘도 돼. 한 칸 반이어도. 그쵸, 완팁 거, 지금. 완벽한 거예요, 지금. 똑같은 라인으로 올게요, 지금. 완벽하겠지, 지금.